자, y는 x 곱하기 4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2의 a에 대하여 점대칭하면 그게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과.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되는 직선이죠. 이러한 함수예요. 얘를 마이너스 1,a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칭하는데, 만약에 이 점이라면 어디더라? 꼭지점이 어디로 가요? 요 점에 대칭하니까 요 점이 우리 2만 3 떨어졌으니까, 여기 3 떨어지니까 대충 그리면 3 떨어지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대칭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3 되겠지. 이렇게 뭐라고? A가 만약 0일 때,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되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요 점에서 점대칭하니까 요렇게 가니까 얘가 Y는 3이라는 점에서 맞는다고요. Y는 3이라는 게 뭐지? 옥지점에 Y 좌표지. 근데 A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게 A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정수. 이게 A 값이 얼마? 1이 되면, 여기에 대칭하면 1이면 얘는 위에 올라가서 2위에 가겠지. 그럼 제일 작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의 대칭이니까 여기서 3 떨어진 3 떨어진 얘는 어디? 이 라인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A 값이 점점 작아져서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요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는 요렇게 요점을 지난 직선이 되죠.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요쯤 되면 요게 대칭해서 올라가면 이쯤 되겠고,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꼭지점이 2점으로 좌표가 되게 하려면 A가 얼마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 꼭지점 좌표가 2,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2,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어느 점, 2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3, A에 대칭하면, 이 꼭지점은, 옮겨진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만데? 마이너스 2니까요. 이렇게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4인 건 분명하고, Y좌표는 A니까, 이게 두 개의 평균이 A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 2A 플러스 3인가? 그래야 요둘 더하면 얼마야? 2a고 2로 나누니까. 그럼 결국은 뭐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인데 2a 더하기 3이 뭐보다가 x축과 만나야 되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따라서 최대는 a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돼요. 이해가 가시나?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거를 직접 옮기지 않고요. 꼭지점을 옮겼어. 근데 꼭지점이 이 위에 있는 건데, 만약에 A가 0이면,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4,3이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꼭지점 위로 올라가네. 그럼 올라가지 않고 꼭지점이 딱 여기에 떨어지는 요 경우가 돼야 되니까, 요놈과 요 위에 있는 점에 요, 일직선에 있는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하자라고 일반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3, A에 얘를 대칭이동했을 때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 2A 플러스 3. 얘가 0보다가 작아야 X축과 만나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됐나?